3개월 전. 이제 가면 언제 또 보니? 엄마, 나 그냥 확 가지 말까? 나 엄마 앞에서 취직도 하고. 어이구 이거사, 엄마 때문에 네 10년 공부 버릴래?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다 좋아. 유리야, 가서 박사학위 따고 자리 잡을 때까지 절대로 들어올 생각 하지 마, 응? 뭐해? 비행기 시간 늦는다니까? 딸 유리 씨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모양이군요. 미안해.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또 볼는지. 먼 길을 떠나보내며 엄마는 딸과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됐는데요. 그리고 3개월 후 남편과 사별하고 피부관리사로 일하며 혼자 남매를 키워온 혜선 씨. 딸내미 갔어? 네, 오늘 아침에 태워 보냈어요. 아휴, 무슨 공부를 시킨다고 이 고생이야. 시집이나 보내지. 박사학위 먼저 따고요.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그 수준에 맞는 남편을 만날 거 아니에요. 우리 딸내미는 저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. 아, 혜선 씨 딸에 대한 기대가 큰 모양입니다. 딸을 떠나보낸 날.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혜선 씨. 아니, 미국에 도착할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왜 문자 안 통 오는 거야? 기집애 진짜. 그때 혜선 씨에게 도착한 문자. 퇴근 안 해요? 지. 금 가려고요. 그럼 커피 한잔 합시다. 혜수씨. 아까 퇴근을 했잖아. 괜찮아? 아주 미안해. 심장 떨리는 사람 그렇게 깜짝 놀래키면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아, 내가 깜빡했어요. 미안해. 아, 저 딸내미 미국 다시 보내고 왜 허전하실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. 아, 괜히 쓸데없이 이런 장난을 해가지고. 미안해요. 그냥 남자친구라고 하나 있는 게 좀 그렇죠. 저. 가요. 커피 마시러. 아, 혼자인 혜선 씨에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군요.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물을 찾아온 혜선 씨. 그런데 왜 이렇게 만났어? 이 뭐야? 아니,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서가 좀 이상합니다. 잠시 후 아들 동규 씨가 퇴근해 돌아왔는데요.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직 안 주무셨네? 사랑 좋아하니 너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아, 잠깐만. 아. 너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없어? 아니, 뭐가? 아, 이게 다 뭐야? 너 여자 생겼어? 살림 차렸냐고? 이거 그게 내 친구가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걔 좀 도와주느라고. 정말이야? 에이, 정말이지 그럼. 내가 여자가 어디 있다고. 먼저 쉴게. 당황한 듯한 동규 씨. 혜선 씨는 아들 얘기를 믿어도 될까요? 다음 날 퇴근 후 동규 씨가 누군가의 집을 찾았습니다. 동규 씨 정말 연인이라도 생긴 건가요?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아니, 누나 유리 씨가 왜 한국에 있는 거죠?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이 집은 어떻게 구한 거야? 아는 사람 거야. 당분간 있어도 돼. 아는 사람 누구? 그건 알 거 없고. 동규야,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될까? 시끄러. 엄마 충격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? 누나 지금 엄마한테 시한폭탄이라고. 그럼 어떡해.
혼난단 말이야. 그럼 애초에 시작을 말던가. 아니면 유학 같은 것도 못하겠다고 엄마한테 미리 말했어야지. 야, 엄마가 그걸 이해해 줄 것 같아? 나 엄마 계획대로 사는 거 이제 정말 싫어. 나 혼자 10년 넘게 미국에서 사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네가 알아? 그래, 그러니까 지금 말고 1년만 더 있다가 그때 딱 고백하고 용서 구하자. 아, 세상에나. 엄마를 속이고 유리 씨 마음대로 학업을 포기했군요. 동규 씨는 누나의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나 본데요. 근데 이게 누굽니까? 혜선 씨 남자친구 상돈 씨가 왜 여길 찾아온 걸까요? 누구세요? 아, 오셨어요. 들어가도 되겠어요? 들어오세요. 상돈 씨도 유리 씨가 미국에 안 간 걸 알고 있었나 본데요. 너만 확실하게 맘 먹으면 내가 이번엔 어떻게든 해볼게. 안 돼요. 우리 엄마 아시잖아요. 하긴 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나 죽이려고 달려든 거야. 내가 어쩌자고 너하고 이렇게. 아저씨, 저 지금 믿을 사람 아저씨밖에 없어요. 절대로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. 네, 아저씨. 상돈 씨, 혜선 씨 몰래 이래도 되는 겁니까? 다음,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혜선 씨의 출근길. 그런데 혜선 씨를 몰래 지켜보는 듯한 남자가 있습니다. 대체 누구길래 혜선 씨 동정을 몰래 살피고 있는 걸까요?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. 그리고 며칠 후 유리 씨의 집 앞에서 웬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동생 동규 씨가 목격했습니다. 사실 유리 씨는 연인과 동거 중이었는데요. 얼마 전 혜선 씨를 살피던 남자가 바로 유리 씨의 연인이었습니다. 이러려고 엄마까지 속이고 미국 안 간 거였어? 겨우 남자 때문에? 동규야, 그냥 모른 척 좀 해줘. 이 사람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야. 저기 미안합니다. 처남될 뿐인데 먼저 말하지 못해서. 진짜 나 물 한 잔 마셔봐. 어떻게 내가 갈게. 왜 그래? 눈앞에 멍자국을 발견한 동규 씨. 뭐야? 당신 이랬어? 야,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그냥 내가 부딪혀서 그래. 내가 유리 씨보다 부족한 건 많지만 그렇게 쓰레기는 아닙니다. 야, 너 그냥 가. 가? 이 꼴을 보고 그냥 가라고? 가. 내 꼴이 뭐 어때서? 가, 빨리! 혼자 외로웠던 유리 씨. 수철을 만나 의지해왔던 것입니다. 근데 동생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자 유리 씨는 많이 섭섭한 모양입니다.